한철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일단 여러분께서 파이썬으로 최적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 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실제 컴퓨터에서 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저희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나콘다를 까는 게 아니에요. 아나콘다의 프로그램 중 아나콘다라고 하는 파이썬 통합 배포판인데요. 뭐 배포판의 의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배포판이라는 거는 그 파이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른 회사에서 파이썬 파운데이션, 파이썬을 개발한 회사가 아니라 개발한 조직이라고 해야겠죠. 개발한 조직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파이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해 줄게 라고 한 게 파이썬 아나콘다고요. 이게 과학 계산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과학 계산용 말고도 많이 사용되지만 저희는 이 아나콘다라는 것 중에서 이쪽에서 일부만 뽑아온 미니콘다라는 것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미니콘다 설치는요, 저희가 이미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하게는 일단은 먼저 그 웹브라우저로 가셔서요. 저는 크롬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웹브라우저 가셔서 미니콘다라고 치시고요. 여기 보면 미니콘다라고 치시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프로그램, 여러분 쓰는 OS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 파이썬 3.5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64비트일 거예요, 보통은. 아니면 32비트, 본인의 컴퓨터가 32비트면 32비트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 여기서 굳이 보실 필요 없이 그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니콘다를 설치하시고 나시면 우리가 콘다라고 하는 파이썬 가상환경 관리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미 저희가 미니콘다를 설치할 때 요 콘다라는 것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만 실행시켜주면 되는데요. 하시는 방법은 자 윈도우 키 R을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요. 윈도우 키 R을 눌러서 여기 실행창에서 CMD 커맨드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검은색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미 파이썬을 공부하셨으면 아마 이 화면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서 콘다, 크리에이트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영상을 다른 그 강의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다, 크리에이트, OR, KMOOC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건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파이썬 3.5, 네, 파이썬 3.5 버전으로 실천을 하라 라는 뜻이죠. 자. 실행하기 전에 잠깐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콘다라는 명령어를 치시고 크리에이트는 이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에는 이름을 정해준다 라는 뜻이고 ORKMOOC이라는 가상환경 이름을 정해주고 파이썬 버전은 3.5로 하라 라는 의미죠. 역시 다른 강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를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셨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액티베이트 ORKMOOC 이렇게 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영상에 나와 있지만 윈도우에선 소스를 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리눅스나 맥에서 이렇게 소스를 치시면 됩니다. 리눅스나 맥 용이고요. 윈도우에서는 액티베이트 ORKMOOC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액티베이트 ORKMOOC 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OR을 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실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설치하실 프로그램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IDE라고 해요. 파이썬 IDE.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도구를 모아둔 것을 얘기하죠.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콘다 인스톨 주피터라고 치시면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참 걸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마다 다르겠지만 112.2메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를 누르셔서 설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셨으면 이렇게 뭐 뭔가 복잡한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프로그래밍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 여러분 보통 C드라이브만 있는 분들이 있고 D드라이브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윈도우 키 E를 누르시고요. 윈도우 키 플러스 E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 컴퓨터라고 하는 화면이죠. 그 탐색기라고도 하고 내 컴퓨터라고도 하는데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 C와 D로 나누잖아요. 저는 D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ORK목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려면 NKDIR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에러가 뜨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새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걸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라. 뭐 저는 또 안되겠지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시려면 체인지 다이렉토리 cd 워크스페이스라고 치시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요런 체인지 다이렉토리 요런 어떤 명령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저희 파이썬 초반에 콘솔 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역시 저희가 링크로서 좀 레퍼런스 영상들은 담아 놓겠습니다. 그것을 혹시 파이썬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d K 가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시면 돼요. 저는 저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NKDIR OR이라고 지으셔도 되겠죠. 자, OR이란 폴더를 만드시고 나면 이렇게 CD OR이라고 하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하나를 만드실 수 있겠죠.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ABC란 이름으로 텍스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IR이라고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ABC라는 문서가 하나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저는 이렇게 테스트로 그냥 만든 거고요. 여기서 cd.점이라고 하면 cd 띄우고 점점이라고 하면 나가는 명령이고 여기서 이렇게 폴더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복잡하게 ORKMOOC에 가서 여기 cd 코드로 가서 여기서 cd week3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코드에서 이제 주피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코드에서 주피터를 실행시키려면 코드가 아니라 여기서 주피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엔터를 치시면요.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실행 명령은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요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활용하면 이렇게 주피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new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new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3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 여러분께서 파이썬 3를 설치하셨기 때문에 3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파일은요 어디 생성되는 거냐면요 여러분께서 현재는 orpython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kmook or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 실행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ipymb 요 뜻은 일단 파이썬 노트북이란 뜻인데 원래 주피터라고 이름이 부르기 전에 ipython이었어요. 이게 interactive python이라고 해서 파이썬을 주고받으면서 한다. 그래서 ipython이라고 요 지금 요 화면 이렇게 뭔가 타이핑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ipymb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python abc 이런 식으로요.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데이터가 가는데 요게 일단은 여러분 좀 문제가 참고로 최근에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즈 10이나 10을 잘 지원하네요. 근데 이게 윈도우즈 10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윈도우즈 10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윈도우즈 10이 아니라 윈도우즈 11 이상 또는 크롬이라는 도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위에 러닝 앱 어떻게 됐고 토큰이 이렇게 있어요. 이 토큰을 그대로 컨트롤 C 표시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토큰에 요거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표시 긁어가셔서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일 좋은 거는 애초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하시면 크롬에서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롬에서 뜨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5,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8이라고 나오고요. Alt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뭐랑 비슷한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파이썬에서 파이썬을 그냥 실행시켜 보면 파이썬 그 쉘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그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면 이거를 이제 그냥 끈다고 해서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큰 용량을 돌릴 때는 이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남게 돼서 좀 나중에 곤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저장을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고요. 파일 클
close and halt. 요거를 반드시 누르셔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나가게 되고요. 뭐 파일이 생성됐으니까 지우려면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iPython 노트북은 굉장히 많은 그 단축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실행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나 생성해서 실행을 시키시고 여기 보면 help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 help라고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단축키나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그걸 다 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키보드 쇼컷이라는 것만 치셔서 단축키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마우스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키보드로만 그 코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 주피터를 설치를 하셨고요. 맵프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이건 앞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피터를 끄시고요. 주피터를 끄는 방법은 여기 지금 실행된 화면이죠. 실행된 화면에서 컨트롤 C를 누르셔서 주피터를 이렇게 끄시면 되고 CLS로 지우시면 됩니다. 맵프로 라이브러리는 콘다 인스톨 맵플롯 라이브러리 맵프로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이렇게 뭔가 뭐 또 많이 나오죠. 이것도 128.8메가나 되는 대용량 파일인데 이렇게 Y를 누르시면 역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맵프로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맵프로 라이브러리는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해보진 않을 거고요. 그루비라는 것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OR을 하실 때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건데 이건 오늘 설치를 하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할 거고 그룹이라는 것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이제 설치를 하실 건다 설치를 하셨습니다. 자, 사실 주피터를 설치하는 게 오늘 제일 큰 목적이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쓸 때마다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형대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는 연습을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